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겨울 날씨에 제라늄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광합성에 관여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광량, 온도, 수분,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라늄을 키우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틀 제라늄 철수.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창틀에 외부에 노출되는 제라늄은 철수해야 하겠죠? 다른 의견은 크게 없을 거라 생각되는 포인트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얼겠죠. 두 번째,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할까요? 겨울철 월동의 최적인 온도는 대략 야간 15도, 주간에 20도에서 25도인데요. 식물의 온도가 20도가 넘을 때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베란다에 키우는 경우 20도를 주간에 맞춰줄 수 있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야간에 5도 리밋을 넘어가서 추워지지 않는지도 중요하고요. 결론으로 베란다에서 야간에 5도, 주간에 20도 정도만 되어도 잘합니다. 낮에도 춥고 저녁에도 추우면 광합성을 해서 축적한 영양분을 고르게 퍼뜨리지를 못하는 거죠. 케바케이지만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베란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집도 겨울에는 정말 추울 때는 거의 1도까지 내려갑니다. 남향 베란다에 대해서 설명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요약을 하면 남향 베란다는 여름에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나 8월 말에서 9월경에 오히려 들어오는 빛이 늘면서 베란다의 온도가 상승하고 제라늄이 오히려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향이 겨울에 따뜻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겨울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라늄한테는 조금은 나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동양보다 좋다는 얘기겠죠. 동남양의 경우도 넉넉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이 아시는 식물 등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물론 남양에서도 식물 등을 사용하고요. 베란다가 조금 더 추운 경우, 즉 영하 1도에서 2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에는 월동은 가능하지만 잎의 물의 양 때문에 봉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얼어 죽는 거죠. 세 번째, 물 주는 타이밍 주의.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도 활동량이 줄고 자연스럽게 수분의 섭취도 줄게 되는데요. 제라늄도 비슷합니다. 물마름이 봄이나 가을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라늄의 상태, 성장 등을 확인하면서 물을 주고 물마름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울 때는 물을 줄 때 겉흙이 말라있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좋은데요. 당연히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겠죠. 물론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온도가 높고 화분 흙이 잘 마를 때는 물을 흠뻑 많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환경상 자체적으로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잘 마르지 않겠죠. 감안해야 합니다. 네 번째, 통풍은 여름에만. 아닙니다. 통풍은 겨울에도 정말 중요한데요. 식물을 키우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중요할 때가 없죠. 겨울에 물이 잘 마르지 않는 경우에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정말 많이 강조했었던 무름병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많이 강조했었던 간격 확보와 통풍이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추운 겨울에 문을 닫고 계속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라늄한테는 조금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을 주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 및 통풍 유지를 강력 추천합니다. 없을 것 같은 겨울철 무름 방지에도 아주 좋은데요. 강력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식물등. 웃자람과 겨울에도 꽃을 보기 위해서 식물등을 준비하고 장치해주는데요. 당연히 자연광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틈틈이 준비해주는 식물등의 효과도 엄청납니다. 여섯 번째, 겨울에도 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제라늄의 장점이죠. 겨울에도 꽃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 제라늄 가드닝의 엄청난 장점인데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베란다 가드닝의 물관리를 잘해주고 필요시 식물등 서포트를 해주면 어렵지 않게 제라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온도도 잘 맞아야 합니다. 브록 영상 안나자넷 소식을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식사에서 주문에 성공한 안나자넷이 꽃대를 달고 왔는데요. 피기도 전에 꽃밥이 이 정도인데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떨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평으로는 꽃이 잘 안 피고 마른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